미국의 월마트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걔네 클릭 앤 컬렉트 있잖아요. 이걸로 주문하고 집에 가면서 들려서 가지고 가는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해. 큰 필요 없을 아니, 것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 같아요. 그쵸? 넓고 그러니까 그냥 그 드라이브 스루만 하게 해줘도 고마운 건데 그 자리에 가서 안 고르고 그냥 전해만 줘도 고마운데 우리는 집 앞에까지 갖다 주지 않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고 지금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펀더멘탈 분석으로 다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바닥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누가 이제 우리 둘을 믿고 이마트를 오늘 샀다고 지금 강태야 없나요? 아니 저는 언제 봤다고 믿어? 우리 엄마도 나를 안 아니 믿는데. 저는 내리면 내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승자는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진이 그 형님이 좀 만나서 아 근데 진짜 냉철 TV가 대세인 게밥 사준다. 내가 저기 그 친한 형님 중에 아까 얘기한 그 한국의 경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양만 파는 그 방송사의 PD에다가 편성 팀장까지 하신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지금 문자가 왔어. 냉철 TV에는 어쩐 일이냐고. 그런 그 주식의 대가도 형님 보고 계시죠?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아 보신다고요? 역시 대세야. 좀 역시 대세야. 아니 부담스러운 게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와이프하고 이제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요새 구독자들이 좀 늘어서 이게 이마트는 저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의 비율을 얘기할 테니까 맞다 틀리다로 좀 냉철님이 여의도 대세답게 좀 판결해 주세요. 저는 이마트가 자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면요, 이마트 부지가 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역세권에 바로 사거리 옆에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 롯데마트도 뭐 롯데 건설 있고 하니까 거기가 좋은 부지 많이 확보했다는데 이마트만 못해요. 저는 요 땅만 가지고 주상복합을 지어도 되고, 그다음에 아예 이마트는 오프라인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턴한다고 했어. 여기 물류센터를 쓰고 이거 얼마든지 지금 매장의 가치만 봐도 저는 충분히 이마트 자산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저뭐 연대 형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아, 예. 저는 땅을 지금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요. 예, 예. 이거 4차 산업에는 사람들이 땅을 안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반대예요, 절대 아니죠. 반대. 예, 반대. 땅 핵심 지역에 있는 땅을 베이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저는 이마트 내에서 그룹 내에서도 그 조그만한 그 스타트업을 갖다가 사내 벤처를 만들고 그거를 또 같이 더 키워나가고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데서 배달의 민족 했으면 그거 못 아니, 했겠어요? 그러면. 사조입니다, 아니, 그럼 사조. 거기 지금 종업원이 몇몇 명인데, 물론 이제 정규직은 이제 함부로 해고를 못하니까, 그분들 다 이제 운송이나 배송 관련된 업무를 시키면 돼요. 물류센터로 쓰고, 부지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의 세월이 흘려도 역사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자들, 영주라 그러죠. 왕들이 아, 있는데 예. 삼성의 이재용 그 형님하고 우리 나 형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누님은 아니잖아. 그 용진 무조건 형님이라고 우리 해야지. 형님하고 SK 이세 명. 아, 저세 태원 형하고, 명인데 삼성그룹은 원체 뭐들 다들 알아서 잘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마트그룹은 할게 많죠. 그리고 일관화가 너무 잘돼 있어요. 신세계 프로포트 있죠. 아, 예. 신세계 건설 있죠. 뭐 안성 이번에 또 스타필드 한다 그러면 아니, 이미 임대업도 하고 있어. 스타필드가 다 임대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임대업이죠. 그리고 건설사하고 개발팀하고 모든 게다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땅을 잃어서 삼성같이 이렇게 그런 기업의 지분을 산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안, 그거랑 맞지도 않고요. 이마트는 땅을 지키고 다른 기업들이랑 연계를 해서 그룹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왜그 부지를 탐내는 얘기를 했냐면요. 저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의도 대세남이 또, 아, 이거 맞는 얘기로 하니까 저도 인커리지가 좀 됐는데, KT 있죠. 한국통신, 구 한국통신이죠. 거기가 이제 요즘에 뭘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냐면요. 옛날에 보면 전화국 자리 있죠. 강남 가면 영동 전화국 자리 있죠. 테헤란로 바로 옆에. 그 얼마나 금슬하게 땅이야. 그쵸. 근데 이 전화국, 전신 전화국도 옛날에 제일 좋은 자리에 다 박혀 있었거든요. 바로 그렇죠. 역 앞에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전화국이 필요가 없잖아.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요금도 막 걸러내고. 그러니까 전화국 자리에다가 다 부동산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KT 에스테이트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요즘 완전히 효자 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마트로 당연히. 그렇죠. 땅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그렇게 좋은 땅을. 그렇죠. 저는 마곡도 지금 뭐 입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금융에서 뭐 세게 질렀다고. 저는 그거 안팔것 같아요.
저도 그거 안 팔고 장기적으로 좀 성장하기 어려운 도시에 있는 부지를 팔 것 같아요. 마곡은 살리고. 아, 예, 예, 네, 맞아요. 그쪽을, 예. 외곽 쪽에 있는 거를 죽이고. 그래서 저희 너무 방구석에서 지금 막 그룹에 막 흥만. 인사권도 없는 두 사람이서. 아니, 뭐, 종업원을 뭐 재배치해라. 막 인적 분할, 막 노인들, 인사 명령 내리고 막. 노인들, 우리 지금 형님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 형님은 제 덕분에 있지만 방구석에서 막 공방 이렇게 들고 와서 그룹에 막 왕이 누구고, 마키아벨리 다 지금 빙의했어요, 지금. 저는 뭐. 걱정 없고 이제 사실 지금 유통업 롯데도 그렇고 소장농 두 명이서 그러니까 그 모카밭에 흑인 둘이서 투표권도 없는데 어? 제카하고 조지하고 둘이서 야 이번 대통령 누구 뽑을 거야? 투표권이 없는데 야 링컨은 좀 수염이 마음에 안 들지 않냐? 무조건 링컨이지 야 이러고 토론하고 있는 거야. 노예에서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 투표권이 없다니까 근데 둘이 토론하고 있는 거야. 모카밭에 앉아가지고 지금요 이마트는 시간은 걸려도 아 이거는 손해를 보고 뭐냐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바꿀 생각이 없고 자 지금 롯데는 먼저 이제 발을 조금 빼잖아요. 그만큼 오프라인에서 사는 그 수요는 이마트가 좀 더 편안하게 가져오고 그리고 원래 이마트가 훨씬 더 잘했어요. 아니 맞아요 그건 맞아요. 훨씬 잘했어요. 압도적으로 오프라인은 이마트가 1등이기 때문에 그냥 코스트코하고 이제 홈플러스 좀 더 어려워지겠죠. 홈플러스 3호 가져갔는데 그거 그 규모로 홈플러스 버티겠어요? 결국은 부지하고 제가 볼 땐 넘겨야 되고 이마트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들 포트 1입니다. 수익금 박시 1등이고 그리고 저게 컸어요. 제가 이게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 얘기를 하는 건데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똑같은데 내수 산업, 내수 기업들이 기업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죽였어요. 그래서 내수 유통주들, 음식료주들 보면 차트가 정말 다 3분의 1 토막. 예를 갓뚜기 개박살났죠. 맞아요. 예. 내수 또 뭐 있어요? 농심 롯데칠성 개박, 롯데. 예. 전부 다 개박살났어요. 예. 이거 미국의 음식료주 차트, 내수 유통주 차트 보면요 이거예요. 이거 누가 저 미국주는 테크주하고 가치주하고 양극화 알아? 절대 아니야. 내수주 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퍼가 다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수주를 갖다 퍼를 막 50 줄 수는 없잖아요. 80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퍼를 받고 있어요. 미국 주식들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토화가 됐어요. 다 초토화가 됐는데 왜 초토화 됐냐면 매출은 못 늘렸는데 고정비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아... 세금이랑. 그러면서 이게 디제스터 이펙트라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라고요? 디제스터 이펙트. 아 디제스터 이펙트? 네, 네. 나 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디제스터 이펙트라고 LA 공고 나왔어요. 아 LA 삼유식품도 그렇죠? 다 개박살 났어요. 이건 뭐냐?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 시스템을 수출을 해야 돼요. 어디로 수출해야 되냐면 중국으로 수출을 해야 돼요.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 어떻게 됐어요? 망하겠지. 개박살 나겠죠.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 죽이는 이 시스템. 예, 고정비 올리는 그 중국으로 빨리 수출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걔네들 망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흥한다.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때 눈병 얘한테 옮겨주면 나는 낫는다 시계 정말. 그래서 보통 이게 뭐 보수 부끄럽지 솔직히 본인 얘기는 이게... 나도 수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정론에 입각해서 얘기했죠.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 TV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요? 그냥 이제 뭐 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간첩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아요. 간첩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데 효과는 간첩이다 아니든 동일하다. 예. 결국 우리나라가 망하면서 주변국들이 개이득을 봤다. 그 대표적인 얘가 OCI입니다. OCI가 얘기하지 마. 22만 원이라고 나. OCI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가 저는요 제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건 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니, 태양광에서 한번 터진 거잖아. 근데 예, 태양광에서 왜 터졌냐면 네. 중국은 중국 자기업을 갖다가 뒤에서 밀어주거든요. 맞아요. 엄청나게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경제개발개혁 5개년 네. 뭐 그거 할 때랑 그쵸. 비슷한데 밀어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끌어당겨요. 당겨가지고 축방딱 마우스 타가지고 한 번 한 세 번 때려 말 들을 때까지 패는 거야 이거. 애들 다 그냥 다 이게 다 누워가지고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이번에 롯데마트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사람들이 짐 싸서 나간단 말이에요 밑단에서. 근데 그렇게 우리를 착취하고 악덕기업 일본기업 롯데기업 엄청나게 욕했잖아요. 아 이제 신났네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겠네 이제 일 나와 아 편하게 쉬 원하는 대로 된 거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쉬게 된 거죠. 욕하던 대로 됐네 이제 망했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국민들이 목숨 줄여 생각하고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깎는 정책을 피면은 그 정책을 비판하고 그걸 끌어내려야 되는데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인의 DNA하고 이 자본주의가 안 맞는다니까. 아니 진짜 맞는 거 같은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잖아. 네, 그러니까 네. 곳간이 크면은 인심을 베풀어야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 네. 거야 이거는. 그냥 오시아이가 정확한 그 얘인데 오시아이 또 보여주시기라니까. 저는 런던 행님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발전을 갖다가 지가 직접 해가지고 지가 직접 하게끔 해. 우리는 안 되죠. 무조건 환전을 통해야 돼요. S&P로 충전해가지고 받게 되죠.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전기세가 싸요. 그리고 사람들 인건비도 싸고 우리는 인권을 올리게 되면 그 노동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는 자르지도 못하고 네. 일 안 해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드는 제품하고 그 오시아에서 만드는 제품하고 생산 단가가 4분의 1이래 중국이. 이길 수가 없죠. 예, 밀어줘야죠. 우리도 걔네가 밀면 중국 밀어? 우리가 온 국민이 있잖아요. 내 가정에 전기세를 올려도 오시아의 전기세는 공짜로라도 줘라. 그렇게라도 온 국민이 그걸 사실 그렇게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기업 있잖아요. 회사 밀어줘야 되는데 오시아이가 그래서 절단이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시아의 그 일가 아들들이 지분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OCI의 그 상속자들이 지금 이제 큰일 났네. 경영권 방어하려면 또 이제 그렇죠. 또 종이장사들하고 결탁해야 되겠네. 그렇죠. 경영권 문제도 있고 또 개인 자산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 없어서 저나 그 형님이나 이제 옛날에 재벌가 거기가 개성상인 그 저기였는데 그 형님이나 나나 이제 지금 비슷한 저게 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성씨도 없었다는 줄 알았나? 가보경장 때 족보 사셨다고? 저희 뼈대 있는 집안에 성씨가 없다며요? 제가 이거 주식만 안 했어도 지금 저도 좀 멀쩡한 데 사실 텐데 넥솔론으로 완전히 그냥 저기 됐어요. 아 진짜 한국 주식장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데 넥철님은 네, 잘 아실 거예요. 보통 개인들이 네. 되게 사고 싶어하는 주식이 네. 주가가 1,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가 많이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방이나 신발, 시계는 비싼 걸 좋아하는데 주식은 네. 10만 원 넘으면 솔직히 안 사고 싶어. 네. 뭔가 좀 손해나는 느낌이야. 네. 근데 그러면 1,000원에서 6,000원 사이는 다 코스닥이잖아요. 네. 코스닥 상장사가 대한민국에 1,300개가 있는데 네. 이 중에 한 300개만 본업으로 먹고 살고 네. 1,000개는 다 종이장사. 그렇죠. 네. 증자로 먹고 사는. 증자죠. 네. 그러면 LBO라고 네. 그 무자본 M&A 아시죠? 네, 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조는 뭐 하여간 무자본으로 갔다가 그렇죠. 명동에서 일단 끌어다가 사채를 빌려. 근데 이제 대주주 지분이 예를 들어서 250억이에요. 그러면 네. 보통 계약금을 네. 이제 그 250억 시총에 한 10% 정도를 내거든요. 네. 그럼 25억이잖아. 네. 그거조차 명동에서 빌려. 네. 그 다음에 대주주한테 10%를 줘. 네. 그러면 그 바닥에 어떤 그 공식은 10% 계약금 주면 주식을 다 넘겨주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잔금을 보통 60일 뭐 이렇게 치르게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10% 주고 주식을 다 받아오잖아. 네. 그걸로 주담 대출을 땡겨. 네. 근데 그게 월 이자가 25%야. 그럼 6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60%를 올려야 본전이야. 네. 이자 갚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친 듯이 올리다가 거기서 이제 또 안 되면 반대면이 맞고 털려나가고. 근데 대부분 개미들이 한 40% 50% 올랐을 때쯤 이거다고 그때 달려들었죠. 그렇죠. 바로 그냥 먹고 사먹는 거. 근데 팀이 있잖아요. 아 있지. 분양대행 같은 또 그런 팀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종이 장사들도 이제 많이 아는데 선릉역 4번 출구에 가면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올라가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 거기가 종이 장사들의 아지트야. 아 그래요? 가면은 약간 요런 머리 스타일인데. 약간 여기 좀 냉철님은 좀 귀티가 나잖아요 머리는. 근데 이런 머리 스타일인데 약간 좀 없어 보여. 인상이 없어 보이고 약간 거칠어. 그런 사람이 손가방 하나 들고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옆에서 들어보면 코스닥 종목 다 나와. 그걸 차라리 사는 게. 그걸 사면 안 되잖아. 아니 그때가 이제 종이장사들이 막 시작하는 시기야. 그 형님 그거 사셔가지고 페라리 타야 되는 그게 이화전기야.
평당 1280원. 지금 220원인가 오늘? 저도 이제 주변에 그쪽 하는 뭐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랑은 안 맞아서 저는 우선 기본적인 값어치가 딱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이마트 얘기로 돌아갔을 때 이마트가 아 그냥 선을 그으니까 내가 천박해 보이잖아요. 나는 안 맞아서 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막 어디에 서식하는지까지 알려주니까 아니, 그, 내가 되게 저기, 상스러워 보이잖아요. 아니 그 형님은 이제 딱 보니까 형님은 네. 어 중산층 이사 아, 지금 간대 막 간대 두산 플레이스로 간대 지금 중산층 이상이셔. 어 절대 흙수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류야 상류. 딱 느낌이 와요. 딱 얘기 딱 들어보면. 우리 저 흙수저 감별사거든. 그래서 보면 딱 흙수저도 아닌 사람 저거 힘들어 흙수저였어요. 딱 얘기 들어보면은 어 말도 안 되는 거 씨. 어디서 흙수저 이 좀 약을 팔아주세요. 손목 아니면 흙수저 하려면 어 길바닥에서 가판 한 장사 며칠 했어 지금. 금수저야 금수저. 아, 쓸데없는 디테일이 또 나왔네. 금수저들은 그런 거를 이런저런 모험을 하는데 우리는 힘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가난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무서워 도망가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선릉역에선 제가 정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선릉역은 나한테 좀 없는 역이야. 선릉역 그리고 또 1번 출구에 가면 그 이게 두산복합 이런 데 보면 뭐 무슨 홀딩스 유니 뭐뭐뭐 이런 이거 다 그 종이장사들 그 조합이거든요 그게 다. 오늘부로 일본 홀딩스 좀 막아주세요. 혹시 제가 그쪽 내릴 수도 있으니까 못 가게. 박원순 시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네. 이거. 경마장에 눈 양쪽에 앞만 보게 하는 거 있잖아. 일본 주가 안 보이고 테헤란로만 보이게 해. 다시 얘기하지만 사모님은 실존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AI가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상상 속의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냥 결혼도 안 했고 부인도 애도 없고 그냥 방구석에 그냥 독거 노인인데 다 설정이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검증하러 왔는데 모든 게 다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참 보면 그 마음씨가 착한 게 집 이렇게 춥고 곰팡이 피고 하는데도 도배 한번 해달라는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아니 한겨울에도 문이 열려있잖아. 저게 문이 녹슬어가지고 닫으려고 하면 문짝이 부스러져요. 오늘은 누가 쳐다본 사람이 없네. 가끔 누가 이렇게 슬쩍 쳐다보고 왔을 때 쟤네 뭐하나 이게 저게 저는 원리 원칙이 확실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있잖아요. 여자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약간 그러면 봐주잖아요. 아유 제가 오늘 뭐 기분이 안 좋겠다 저는 이게 선을 딱 놓는 순간 바로 그냥 잘라 바로 전화번호 삭제해버려요 그냥. 혹시 병원 가보실 생각 없어요? 아 근데 충동조절장애라고? 제가 그렇게 삭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행복하게 잘 사는데 삭제 안 한 친구들이 그렇게 아 그래 이제야 다시 한번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혼한 친구들 알거든요? 네. 걔가 지금 정신병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치료받고 있어요. 자를 거를 잘 잘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마트는 자를 때가 아니다. 네, 이마트는 네. 지금 빠사 국면 저는 근데 비중이 있으면 뭐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사셨다고 하네. 이 비중이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 없으면 뭐 오늘 그냥 뭐 조금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내수주들이 다 마찬가지. 실적들 나오면은 지금 1분기 초토화예요. 지금 LCC들 개박살이고 내수주들 뭐 다 초토화입니다. 음식료주는 그나마 괜찮을 거고 뭐 박스주들 괜찮을 거고 그런 거 외에는 저는 그러면 그쪽은 우선은 잠깐 넣어둬요. 넣어도 하고 지금 좀 달릴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수확을 하면은 얼추 타임라인이 맞아요. 거기다 외국인 플레이를 좀 봐야 되는 게 네. 솔직히 이마트만 해도 한 33% 되죠 외인 지분. 거의 30까지 줬다 최근에 한 몇 프로 늘렸어요. 아 그래요? 네 늘렸어요. 지금 미국은 있잖아요. 네. 그 오늘 새벽에 그 연준 임원이 인터뷰도 했지만 네. 심지어 올해 금리 인하 3번 한다고. 미쳤죠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낙수 효과로 우리한테도 충분히. 외국인이 이런 그 올해 금리 동결이 아니라 원래는 동결이었잖아요 연말까지. 한 번만 해도 남는 장사거든요. 거기다 세 번까지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제 신흥국 이제 자산을 슬슬 이제 비중 채우기 시작하면. 지금도 이미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네. 뭐 정권의 영향, 뭐 지난해 뭐 이제 노이즈 막 그다음에 총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외국인 포트에서 한국 주식이 조금 모자라요 아직.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까지 또 내린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를 0.25% 포인트 한번 내리잖아요 연준에서 7,700억 달러가 풀려요. 우리 돈으로 100조?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가 풀린다고.
당연히 우리한테도 예전만큼 한국 주식의 매력도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네. 이제 800조 원 중에서 얼마를 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한 7에서 한 8% 정도는 한국 자산의 네. 비중이 온다고. 저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올 기회가 많았는데 신흥국 비중을 늘릴 때 우리나라를 되게 소극적으로 마지막에 사고 제일 먼저 팔았어요. 뒷단으로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럼 우리나라랑 사실 대만이랑 비교가 되는 나라예요. 대만 지금 주가 보세요. 대만 일본 주가 보세요. 어디서 다른 방송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대만과 일본만 봐도 뭐 장기 저성장, 장기 저성장인데 차트가 이래. 차트 우리만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게 외유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기업 경쟁력을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받았죠. 이마트는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받은 거예요. 내수 유통주들은. 그나마 저는 이마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수 유통주 중에 이마트가 가장 세기 때문에 이마트가 무너질 정도면 다른 데는 다 완전히 다 초토화된다고 보는 건데 마트를 주위를 나라에서 정해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작년에 네. 삼성 세무조사 28번. 네. 네. 세무조사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렇죠. 하드 다 들고 가고 네. 서류만 일 못하죠. 그걸 28번 네. 일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1년이 52주니까 네. 2주에 한 번씩 당한 거야. 네. 그러니까 말 잘 들게끔 이제 길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법. 사실 세무조사 나오면 무조건 털립니다. 그 세무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예. 뭐가 문제냐면 법을 지킬 수 없는 법. 그리고 국민들이 법이 그게 왜만 그냥 뭔가 법이라는 걸 만들려 그러면 저는 그 법의 취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 법이 왜 있는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도층에서 다루기 쉽게끔 자기네들이 편하게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런던 오빠님 그래 한번 세무조사 좀 한번 하실까요? 딱 그러면 이거 하는 거야. 말 아유 왜 그러세요? 뭐 구두를 좀 닦아드릴까요? 이게 되는 거야.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직에 그 있잖아.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는 거야. 거기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끝나. 넌 나에게 뭐 까면 좋아. 죽자는 거지. 막 그 바로 붙이는 거야 그냥. 그거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내수주들이 사람들 많이 쓰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데 노동 경쟁력을 너무 강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지금은 일하는 사람들이 갑이잖아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 지금 얘기 듣다가 갑자기 흥분했는데. 화가 났어. 모 자동차 노조에서 네. 유명하잖아요. 노조 네. 갑질. 자녀 학자금을 대학교까지 준대요. 네. 근데 작년에 그 노조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네. 그럼 자녀가 2년제 대학을 가면은 네. 4년제 대학 가는 애들보다 등록금 지원을 적게 받으니까 네. 2년치를 현금 보상을 해달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걸 보고 진정한 노동의 평등 가치를 구현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가치관에 따라. 근데 저는 그럼 연대 의대 간 학생하고 네. 뭐 서일점대 레크레이션학과 간 학생하고 역량과 그 취향이 다른 건데 그걸 현금으로 보상해달라. 부는 게 혜택인 거지 혜택이 적은 거를 자기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그게 저는 최대한 뜯어낼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여기 무주공산이니까 안 가져가면 이거는 바보다. 그거죠. 안 가져가면 바보니까 뜯어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요구해서 다 뜯어내는 거죠. 왜 이래요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그 기업에 그걸 친자본주의로 얘기하다 갑자기 보신주의로 좀 노조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업에 자동차 노조? 뜯어내는 거다. 아니, 갑자기 나만 아니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하고 정당한 거냐고는 거리가 참 좀 먼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어차피 네.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측의 어떤 네. 그 지배구조나 상속의 어떤 이것도 다 정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노조원이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또 돈을 주는 주체도 어쨌든 깨끗하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기회가 있으면 뜯어내는 게 좋다. 아니 뜯어내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굴러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메커니즘에 뜯어내는 걸로 굴러가는 거고 그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민중 그냥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 이 시스템을 수출하면 돼. 지금 586여 세대 형님들을
빨리 수출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고등학교 때 네. 어, 자기 짝한테 당구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걔 대학 떨어지고 나만 대학 가. 우리는 네.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 내수주가 내수주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마트도 해외 진출 하잖아요 지금. 그, 잘 안 됐어. 어, 그 중국 잘, 해가지고 그치 다. 베트남하고 뭐 필리핀 네. 몇 군데 갔는데 피코크 가지고 갔는데 네. 피 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내수에서 돈을 많이 자본금이 쌓이면은. 이걸 가지고 또 해외 사업을 해서 또 거기서도 돈이 많으면 가서 성공시킬 수 있어요. 아 있죠. 네. 아니 월마트 네. 일어선 거 보세요. 월마트도 아마존한테 당해가지고 뭐 박살난다고 했는데 네. 월마트 월마트 2년 만에 다시 이제 네. 그 이익 증가율 턴어라운드 했는데 네. 월마트 PER이 퍼가 25.5배예요. 이마트 얼마죠? 근데 올해가 네. 가이던스보다 많이 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아. 정상치 되면은 25, 뭐 중후반 20... 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아까 외국인 얘기 왜 했냐면 네. 이제 외국인 플레이를 봤을 때 네. 외국인 입장에서 네. 어, 당연히 싸게 보이는 거를 지금 비중을 채우고 싶을 거잖아요. 저는 그중에 네. 당연히 이마트도 네. 외국인의 어떤 그 매력 발산을 할 만한 외국인에게 어마어마하게 줄였어요. 외인들이 사실 그 이마트 하락의 가장 큰 저기는 외인의 지분 이탈인데 걔네들은 네. 쉽게 이탈 안 해요. 어,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할 뿐이야. 아, 무시무시하게 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채울 때가 됐다고 봐야죠. 그 저도 그냥 어느 정도 줄였으면 다시 저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근데 계속 EPS의 그 데미지를 계속 받잖아요. 여기서 더 규제가 오고 뭐 그렇게 되면 네. 장기화가 되죠. 결국은 회사가 커져서 EPS를 왕창 늘려서 그걸 가지고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 주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그게 어렵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SK 같은 경우는 배당을 괜찮게 주는데 배당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수주로 SK,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돈을 버는 순간 그거는 적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돈을 벌어서 회사에 유보금을 쌓아놓고 그걸 해외로 나가서 또 번 돈을 가지고 성과급을 갖다 퍼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면 왕창 벌면 성과급 몇천만 원씩 연봉에 막 곱하기로도 막 주거든요. 근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서 하는데 돈을 못 버니까 완전히 성과급 100만 원 막 안 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자금이 쌓이는 거를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또 더 큰 비즈니스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직원들한테 환원하고 주주 환원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니까 막 증자 때리고 막 이상한 플레이를 해서 자꾸 우회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 지금 사실은 난국입니다. 이 총체적 이 난국 시스템을 빨리 수출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빨리 우리는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부가 어디에서 오는가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싱가포르고 이걸 수출할 나라도 없어. 이걸 수입해줄 나라도 없어. 베네수엘라나 수입해줄까? 아 이거 수입해 이거 우리나라 시스템 수출하고 베네수엘라 처녀들 수입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제가. 그러니까 그 형님들 빨리 좀 이민 좀 보내야 되는데 기업의 법인세라든지 그 고소득자의 그 소득세를 우리나라가 사실 세금이 법인세 소득세 그게 엄청 크거든요. 부자들이 내는 것들이. 맞아요. 그걸로 자기들 월급 갖다가 쓰는 건데 그렇게 후진 요즘에 또 뭐 네. 탈세와의 전쟁 해가지고 뭐. 네. 그 세금 체납자들 막 지도에다가 다 공개 까잖아. 네. 그러면 이제 댓글이 막 이제 막 미친 듯이 막 어? 저런 놈들 네. 도둑. 솔직히 그러지 말고 납세 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체납한 세금 말고 지금까지 낸 거를 보라고. 그렇죠. 그럼 그런 얘기 못 할 걸요. 그렇죠. 아니 맨날 뭐 내가 낸 세금으로 어쩌고 하냐 그런 사람들 뭐 주민세하고 뭐 몇 푼 낸 거 말고 없어. 근데 법인하고 그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봐야 돼. 그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 스티커 있죠. 네, 찢어버려 그냥 집에 오면. 짜증나서.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소외된 사람들 너무 또 신경 안 쓰면 또 이제 사회적인 그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왜 이래 또 갑자기. 아 진짜. 이쯤에서 좀. 아니 왜 이거 쩔쩔. 발을 슬쩍 조금 빼야지. 아 정의당으로 가 갑자기 또. 아 근데 너무 이제 저는 또 그 마음을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살기 때문에 없는 그 마음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 진짜 양쪽을 보는데 아 자크를 내리라고 자꾸 우리가 잘된거 아닌데 잘될 수 있는 길인데 이마트 같은 기업 롯데 같은 기업을 정부에서 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를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해외 다른 기업들한테 치여가지고 그 기업이 소멸해요. 맞아.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그 사람들이 이런 다 온 국민이 이런 지하에서 살게 돼요. 이런 데 살게 돼. 건설 규제, 대출 규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기나 그냥 뭐 이런가 보다 하지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KBS 예능에서 흉가 체험하러 온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들깨가 없는데 가끔 떼들이 이제 다녀가지고. 아니 아까 오는데 앞에 소 달구지가 가고 있어가지고 나 소를 실제로 처음 봤어. 근데 뭐 이 클락션 울려도 하이빔을 켜도 애가 미동도 안 하더라고. 내가 중앙선 넘어서 피해갔어. 그 차가 좋아서 제가 그 소가 그 차 구경하느라고 걔가 이제 그렇게 고급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큰일 날 뻔했네. 동네 사람들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차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라님 오셨나 하고 지금. 야 동네 부심 지리네. 런던형은 귀하게 자란 티가 나. 근데 제 눈에 보인다니까요. 정말 저 생계형 유튜버고요. 네. 런던 오빠 김희옥의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 예, 그 여기 좀 저희 여기까지 지금 영업하러 왔는데 지금 볼펜도 못 꺼냈어. 네. 사인 받고 가야 되는데 보험 가입 서류 사인 받으러 갔는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분들 구독 취소 누르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상한 것 빨리 다 보내야 돼 지금. 또 수출하는 거야? 수출해야 돼요. 야 이마트도 나한테 떠넘기고. 네, 수출해야 돼. 구독자도 저랑 이제 잘 맞는 분들은 계시고 그분들 이제 가라 그러면 또 삐지니까 그분들은 계시고 이제 아는 분들은 이쪽으로 다 런던 오빠로 가시고 이제 이마트 질문은 여기서만 하시는 걸로 저희 네.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강퇴하겠습니다. 강퇴가 안 돼. 예. 아니 무슨 저 지방의 저 지역 고등학교에서 네. 퇴학생 서로 안 받으려고 처리하는 네. 것 같잖아. 옆 학교로 보내는 데 그 학교에서 네. 아 우리 안 된다고. 저는 좀 수출 좀 해야 돼요. 근데 별로 없어. 우린 정말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이마트를 추천하는 건지 던지기 하는 건지 몰라. 아니 난 명확하게 얘기했잖아. 나는 명확해.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우리 투기꾼 아들 같은 경우는